일단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고요. 오늘 이 전화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환자분들도 있고, 그다음 환자의 보호자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이 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환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일단 그 질의응답 시간에 더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다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골수라는 곳, 그러니까 정상적인 혈액세포라고 할때 우리가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인 혈액세포라고 하는데요. 이런 혈액세포가 만들어지는 공장과 또 같은 곳이 이제 뼈속에 있는 골수거든요. 근데 이 골수를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제 건강한 혈액세포들이 있고 이제 그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정상적인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서는 이렇게 골수를 이렇게 뚫어봤을 때 병들어서 형태가 이상해진 혈액세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일단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일반 혈액으로 그 혈관을 돌아다니면서도 쉽게 깨지고 파괴가 되고 오랫동안 생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했을 때는 백혈구가 낮다 또는 이제 빈혈이 있다, 혈소판이 낮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는 때는 그냥 단순히 이제 건강검진을 하다가 혈액수치가 이상해서 오시게 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이제 혈액수치 이상을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멍이 들거나 열이 나거나 아니면 너무 어지럽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과 관련된 혈액수치 이상으로 인한 증상이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서 이게 대학병원까지 방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이제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골수 검사가 필수적인데 왜냐하면 그 골수 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더 아프지 않고 침습적이지 않은 더 좋은 검사가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엉덩이 쪽에 있는 그 뼈를 뚫어서 뼈 속에서 어떻게 혈액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실제로 봐야만 정말 그 속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골수 검사가 필수적이고요. 골수 검사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혈액세포의 형태학적인 이상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병든 세포가 얼마나 보이는지도 보고 이제 병들어서 이제 악성화 세포로 넘어가는 세포가 또 얼마나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계수를 해서 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을 하게 되고 이런 형태학적인 진단뿐만 아니라 이 병든 그 골수에서 그 병든 혈액세포를 뽑았을 때 거기서 어떤 염색체가 나타나는가 를 통해서 또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을 하는데요.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46XX가 정상일 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46XY가 정상일 텐데, 이게 병든 혈액세포에서는 때로는 남자분이 46XY가 아닌 다른 염색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이 46XX가 아닌 다른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상 그 염색체를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병든 혈액세포에서 염색체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또 진단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골수 검사를 통한 형태학적인 검사, 그리고 염색체 검사가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의 굉장히 중요한 진단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예후군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제 뭐 NGS 검사라든지 유전자 검사들을 각 병원마다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또 환자분들의 예후가 크게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요즘 진단 시에 그런 유전자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나이가 많을수록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 골수형성 증후군도 혈액암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 암과 마찬가지로 일단 연세가 많을수록 더 많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한 인구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환자가 매년 새롭게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왜 발병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모든 대부분의 암이 그렇듯이 그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도 왜 생기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골수에 무슨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이상이라든지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병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이런 염색체 이상이 살다가 생겼을까? 왜 이런 유전자 이상이 살다가 생겼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뭐 환경학적인 인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유전적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왜 이런 것들이 생겨서 이 병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뭐 벤젠이라든지 독성 물질의 고용량으로 장기간 뭐 노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제 다른 암종에 대해서 뭐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치료 기왕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때 이제 그 DNA 손상의 기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텃밭에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나 다른 혈액암이 잘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일단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을 하고 나면 환자분들이 저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면 일단 생각을 해야 될게좀 많이 있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도 환자 입장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데 먼저 이 병을 진단받으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치료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 환자분의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 저위험군인가? 고위험군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하기도 하고, 혈액세포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수혈이라든지, 그냥 다른 조혈 촉진제라든지 이런 걸 주면서 보전적인 치료를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요.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식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사 치료를 하자고 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을 때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하고 경과 관찰을 하는가가 되게 많이 달라지는데 아까 제가 위험군, 뭐 저위험군, 고위험군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위험도 설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 이런 위험도 설정이 중요하냐면 이게 예후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이라고 했을 때 이제 저위험군이 당연히 환자분들이 더 이제 그 병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고 그리고 급성 백혈병으로 내려 그진어진 전환이 될 확률도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장기적인 생존율이 더 높게 보고가 되는 그런 병이 저위험군 병이고요. 그다음에 고위험군 병이라는 것은 악성화가 진행된 세포가 좀 많거나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거나 해서 일단 예후가 굉장히 안 좋은 병에 해당하는 게 고위험군인데 일단 이런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은 무엇을 근간으로 해서 나누느냐? 하면 크게는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골수 검사를 했을 때 아주 그 악성화가 된 백혈병 세포가 몇 퍼센트나 보이느냐. 일단 이런 판단과 그다음에 염색체가 어떤 염색체 이상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 염색체도 어떤 염색체는 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염색체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그 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혈액 세포 수를 보는데요. 그러니까 호중구, 그다음에 헤모글로빈, 혈소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세 가지를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백혈병 세포가 몇 퍼센트가 있느냐, 염색체 종류가 뭐냐, 혈액 세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스코어링 시스템에 의해서 고위험군의 병이다, 저위험군의 병이다 이렇게 위험도 설정을 하고요. 이걸 근간으로 해서 환자가 진단됐을 때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를 일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완전히 없애고 싶으시겠죠. 당연히 진단을 받았으면 저라도 이 병이 진단됐으면 나는 이병 없이 살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완전히 없애면 좋겠지만 병을 없애는 치료, 즉 완치 전략은 유일하게 이식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식 치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치료이기 때문에 괜히 이제 저위험군의 병에 그냥 안 하고 지켜봐도 될 것을 괜히 힘들게 이식해가지고 치료 도중에 이제 잘못되신 거나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항상 득실을 따지게 되고요. 그안 하는 이만 못한 치료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이식 같은 굉장히 고강도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치료를 결정할 때는 무조건
병을 없애고 싶은 환자분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치료를 했을 때 얼마만큼 환자한테 이제 득이 되고, 얼마만큼 환자한테 해가 되겠느냐를 따져서 저희가 치료의 그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치료 목표를 설정할 때 위험군하고, 그다음에 연령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위험군의 병이냐, 일단 고위험군의 병이냐, 이제 의사 관점에서는 위험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가지는 환자분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고령이시냐, 아니면은 젊은 나이냐, 고령이면서 뭐 내과적 동반 질환이 되게 많고, 굉장히 좀 겉에서 봐도 약해진 상태고, 이런 분들한테는 아무리 병이 고위험군이어도 굉장히 센 치료를 할 수가 없고요. 치료하다가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젊은 나이고 건강 상태가 좋고 이러면은 이런 병의 위험군이 조금 세다면 저희가 충분히 그 병을 없애는 이식 쪽으로 전략을 짜볼 수도 있고, 이렇게 치료 전략을 짜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을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 전략은 우선 저위험군이면 증상이 없고 그냥 세포수 저하가 그냥 경미한 정도면 그냥 젊은 분이든 연세가 드신 분이든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세포수가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결국은 뭐 빈혈로 인해서 호흡이 가빠진다든지 아니면은 혈소판이 감소돼서 멍이 든다든지 이런 걸 텐데, 이러면 이제 수혈을 한다든지 아니면 혈액 수치 개선을 위한 약제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을 진단받았는데 만약에 이게 고위험군이다.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이 환자분이 이식을 견딜 수 있겠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인데 나이가 되게 젊고 설사 연령대가 뭐 조금 있으시더라도 이 연령대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그 기준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그 이식할 때그 보험 연령 기준을 65세로 인위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한 70세 정도로 이렇게 상향을 했거든요. 그만큼 70대 어르신들도 굉장히 건강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고위험군이었을 때 이제 컨디션이 이제 괜찮고 연령대도 이제 괜찮고 이제 이러면 저희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식 치료고요. 그런데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는데 이식 치료까지는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과적인 상태거나 연령이 너무 많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질병 조절 약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비다자, 다코젠 같은 이제 약물 치료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약제도 너무 고령이거나 그리고 또 내과적 컨디션이 극심하게 좀 약한 상태면 이 치료도 아주 쉬운 치료는 아니거든요. 감염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런 치료 없이 그냥 경과 관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고위험군으로 진단이 되면은 이제 첫 번째부터 이식을 하라는 게 이제 통상적인 가이드기는 하지만 이식이라는 거는 그렇게 뚝딱뚝딱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받을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식을 위한 병상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상 몇 달이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준비 과정만 해도 보통은 이제 고위험군의 이제 이식 가능한 연령대 환자분이 이식을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식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비다자라든지 다코젠이라든지 이런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 약제는 결국은 그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에서 사용되는 약제는 비다자, 그다음에 다코젠, 그다음 뭐또 레블리미드라는 약제도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고위험군보다는 좀 저위험군에서 사용되는 약제고 그 5번 염색체 결손이 있는 환자들한테서 이제 사용되는 약제거든요. 레블리미드는. 그래서 이 약제는 이제 주로 빈혈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수혈 의존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승인을 받은 약제고 그래서 이제 사용될 수 있는 약제가 이런 레블리미드도 있겠고 그다음에 그 조혈 촉진제, 호르몬제 이런 것도 있겠고 때로 무슨 그 면역 조절을 위해서 무슨 단아졸이라든지 그다음에 토끼혈청 같은 것을 주사하는 그런 치료 옵션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저는 그 말씀을 다 드렸는데 좀 종합을 해보면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이라는 것은 결국은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그 혈액세포의 모양 이상을 특징적으로 하는 일종의 혈액암입니다. 우리나라 보험 코드는 지금 C코드가 아닌 D코드로 돼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정의상 혈액암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고령에 주로 발생하는 골수 질환이고 이 질환은 백혈병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은 이제 세포수 저하가 나타날
나타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빈혈이라든지 감염증이라든지 출혈 증상으로 내원할 수가 있고, 진단은 골수 검사를 통해서 골수 검사에서 보이는 이제 그런 형태학적인 변화와 염색체 검사 등을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험도를 구분하는 게 치료 전략 선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그 위험도와 전신 컨디션에 따라서 치료 없이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적극적 이식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옵션으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유일한 완치 방법은 그치만 조현무세포 이식이고요. 워낙 좀 어느 정도 위험성을 감수해야 되는 치료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식 치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